뭐? 똥배관에 한번 8mm 샷부트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아, 여기 애들이 윽박이 팬이라네. 윽박이 방송 봐가지고 애들이 고압수척을 당하네. 아이고. 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빨리 검색 구독했지? 아파서 사연님 지금 방송하고 있어. 니들 보면 나와. 니들 진짜야. 야, 니들 가서 봐봐. 봐봐, 나와. 니들 나온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막힐 리가 없는데. 여기 봐봐, 건더기 들어갔었나? 아니, 건더기 들어 막까지 가 있었는데 이렇게. 거기만까지 방금 풍경을 샷포트라는 장비에 샷포트. 이렇게 이게 샷포트. 아, 누가 물어봤어요? 충전기를 넣어. 충전기를 넣어. 그 무거운 전동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간단해.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충전 드라이버로 돌리는 거예요. 엄마! 더 많이 나오네. 돌 빼고 내었는데? 돌까지? 네, 나가는 거 보고. 이래야지 이 시간에. 메이크업 봐.
파쿠쿠, 파쿠쿠, 가요. 헤이, 헤이, 헤이. 오케이. 와, 크크, 크크, 응, 아크. 아, 아크,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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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 앞으로 넣고. 아, 앞으로 더 빼라고? 뒤로 뒤로? 더 넣으라고. 네, 알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늘 와야 돼. 하면서 하면서 말해야 돼. 그래, 혼자 이게 딱 정석, 정석 빼면서 말아줘야 돼. 잠깐만, 그냥 그냥 뺄게 일단. 총 잠깐만.
어? 어, 안 쓴 거 아니야? 안 써? 그러니까 바닥 아니야? 이거 건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저기 100% 기름이에요. 배관이 50mm 배관이 다 찬 거야. 이거 언제부터 찼어 이거? 그동안 계속 땅속으로 스며든 거네 그냥. 아, 미치겠다. 이거 이렇게 잘라가고 똥만 떼내봐 한번.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에 또 파이프가 있는 건지 잠깐만요. 아니죠? 아니 반을 자른 거 같아. 지금 보니까 밑에 배관 반 자른 거 같아. 지금 밑에는 보여요 배관 있어. 그러니까 기름덩어리 이렇게 건너. 봐. 아. 이게 일단 100% 기름이야. 원형 그대로 나오고 있다 저런.
와, 씨. 이대로 봐봐. 기름덩어리야, 기름덩어리. 세척, 제대로, 지금 세척 제대로 해야겠다. 와, 이 안에 꽉 찼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 저기까지. 다 세척해야 돼. 이 기름이 붓기가 어느 정도 나면, 자, 보세요. 대관 그대로 다 배꼽 꽉 차서 진하게 굵게. 원래 여기가 자주 막혔던 구간이구만. 저 잘라갖고 덮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굵었어요, 기름이. 기름이 이렇게 부서워요. 전체가 아니요, 저기 안에 다 찼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찼다는 얘기예요. 꽉 찼어 다. 그동안 물 빠진 게 용 안에. 안 빠졌어요. 안 빠지고 땅으로 스며들었어. 땅으로. 깨진 게 아니라 지금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아 깨진 게도 깨졌는데 깨지고? 기름이 원인이긴 한데. 기름이 막히니까. 새는 태어날 곳이 없다. 연결 부위를 이제 새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저기 집주인이요, 사장님 최고라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여기 안 튼튼한 파신 길에 안 튼튼한 배관 있으면 알아요, 내가 그분 스타일 알아요. 네, 안 튼튼한 배관 있으면은 그것도 싹 다 갈아버리래요. 알아요, 스타일 내가. 아 이거 어떻게 드려? 어떻게? 네. 아니 우리 친구 맨날 옷 다 입고 온다고 내가 그걸 했는데. 이게 기름. 아, 예, 여보세요. 기름. 예. 라면 먹고 버린 기름 뭐 예를 들어 음식물 처리 기름. 뜨거운 물을 자꾸 사용해. 뜨거운 물 나와. 이분들 이게 흔들리지 않지. 아 그래. 그리고 이 배관 여섯 젖까지 다 덮어. 호수에서 세는 거예요? 아니면은 밑에서 올라온 배관 수리하고 배관 안에도 세척하세요. 아 그럼 아, 지금 그 말은 다른 데 하셔야 돼요. 이 배관 이어져 있는 곳 다 파야 해요? 아니 이제 안에 다 걸러서 뚫을 거야.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직접 땅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보고. 무슨 거? 예. 예. 호수 같은 거 넣어서 끼던데. 들어가세요 얼른. 아까 들어와. 저기 있잖아. 여보세요? 네네네. 실시간으로 아, 저 7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7강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집주 사장님 저 작업 저 영상,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7강 끝낼게요.
우! 야. 아. 어! 어! 깨졌나? 아, 씨. 배가 안 좋네. 안 좋습니다.
구비가 안 좋네. 아. 네. 구비가 안 좋아. 물이 잘 안 나가. 떨릴 수가 있냐고. 아, 가위로 잘라, 가위로. 65짜리 KV10에가 예. 한 2m만 줘. 예. 딱 얇은 게 있나? 65짜리에요? 네, 65에요. 외경이 75면 65 맞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이거 맞은 거? 예. 네. 네, 이거 그냥 다 주세요. 그냥 마! 이래서 내가 이거를 부상용으로 있는 데 다 사갖고 역시 교복에 최근에 안 사왔을까? 65짜리가 네, 원체 드물어가지고 없어. 네 맞아. 65짜리 내가 이렇던데.
죽겠을까? 이건 좋네. 아팠어.
아니 아니 아니. 예, 다 끝나고 갈, 예, 끝나고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는 그냥 그게 이게 더 편해요. 예, 없다 생각하세요 그냥. 물만 주세요. 물만. 껴줘야 돼, 잘라가지고. 네. 그래야 얘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껴줘야 됩니다.
아, 또 이거